는 브레드린 무브먼트, 19세기에 시작됐던 형제운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형제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운동은 성경 읽기로 시작되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습의 교회를 세워보자. 그 당시 이제 그 영국 성공회나 또 비국교도들이 어떤 그 이 성직 중심의 그런 어떤 제도화된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는 뜻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드린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였습니다. 제가 로버트 체프먼 자주 이야기했죠. 이분은 정오가 되기 전에 하루에 7시간씩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났다는 뜻입니까? 정오가 되기 전에 7시간씩 읽었다. 네, 아무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위기가 전해져서 제가 청년 때는 정말 교회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 교회사에 보면 브레드린이 기독교사에 헌신한 공헌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이게 있어요.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지켜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냈다는 거죠. 이제 18세기 계몽주의가 확 일어나면서 인본주의가 이제 확산되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하나의 그 문학 작품으로 취급하는 그런 고등 비평이 신학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1859년에 이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을 내면서 진화론이 점점 더 퍼져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그 인간들의 종교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이 성경의 권위가 추락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낸 그 공헌이 이 브레드린에게 있다라고 교회 역사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임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6장 1절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배경 여호야김 4년인데 BC 605년경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20년 전입니다. 유다가 계속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회개를 거부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 왕국이 이집트,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이제 바벨론을 일으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과 잘 지내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들은 또 유다의 신하들은 계속 애굽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경고를 하셨죠. 이 유다 역사, 이제 말씀의 삶을 하거나 하면 배웁니다. 유다의 역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됩니다. 히스기야와 악한 두왕, 요시야와 악한 네왕. 말씀의 삶 시간에서 배우세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계획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므낫세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다시 한번 계획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고 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또 애굽으로 자꾸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36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고 그 앞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3절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는데도 이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약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쁜 놈들 정말 벌을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그래도 마음이 약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여호와 야김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이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니까 이 소문이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니까 21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이 여후디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두루마리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여후디라는 사람이 읽어보는데 22절 보세요.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도로 태웠더라. 야, 저는 예레미야 읽다가 이 장면에 들어오면 가슴이 섬찟합니다. 야, 이 왕이 지금 돌았나?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다 집어 던져놓은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극 보면은 왜 임금님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럼 임금님이 딱 그 보낸 사신이 그 사람들 앞에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임금님이 안 오셨지만 어명이요. 그러면 다 엎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 사신이 딱 어명을 읽습니다. 쫙 읽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잡아 당겨가지고 불에다가 확 집어넣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세상에서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라서 화로불에 넣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야말로 돌았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멸망하기 20년 전에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불태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엇나간 길로 가다가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아유 섬찟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아이고 하고 섬찟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죠. 무시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교만이더라고요. 뭐 이건 제가 읽어봤을 때 받은 느낌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인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 이혼, 또 동성애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죄책감이 없어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불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혼. 물론 이미 이혼하신 분들은 교회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해줘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과 젊은 가정들 정말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뭐 이렇게 기사에 30년 이상 살고 이혼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다.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대학가에는 뭐 동성애 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또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불륜, 이혼, 동성애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현대인들은 이 여호야김처럼 면도칼로 하나님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에 집어던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절을 읽었지만 이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해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본인이 직접 적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바룩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옆에서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전해져 온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 공격하죠. 특별히 이 신학계에서도 계속 이 비평을 하고 공격해 옵니다. 뭘 공격하느냐? 성경 중에서 어디를 제일 공격하겠어요? 창세기를 공격합니다. 창세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근본을 흔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뭐 이게 뭐 D 문서다, 뭐 J 문서다, 뭐 P 문서다 이래가지고 이게 문서가 여러 개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전해요. 뭘 공격하겠어요? 또 예언서를 공격합니다. 뭐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공격해요. 신약에 있어서 복음서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자꾸 부인하고 어떻게든 그걸 막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기적은 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19세기 넘어가고 하면서 이 고등 비평이 들어오면서 계속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온 사람들 그리고 이 기독교계에 영향을 준 사람들 그들이 브레드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또 읽고 연구해야 되겠죠? 아멘이 안 나오네. 네, 그래서 이 브레드린이 성경을 어떻게 지켜왔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학문적인 면에서도 있지만 저는 이 브레드린이 성경을 지켜온 것에 있어서 어쨌든 첫 번째로 저는 조지 밀러를 손꼽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 주장입니다. 조지 뮬러는 정말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는 100번도 넘게 읽었다. 그가 100번이란 말은 그냥 이래 읽은 게 아니라 정독을 이야기합니다. 정독.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62년 동안 1만 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로만 길러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 성경이 하나의 문학 작품이나 혹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체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왜? 내가 약속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통해서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뮬러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성경을 읽었고 읽은 것을 믿었고 믿은 대로 실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난도질했죠. 면도칼로 잘라서 불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볼 건데 첫 번째로 여호야김, 두 번째로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37장 1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37장 17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그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웅덩이에 갇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에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이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비밀이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이 왕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전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정치인들은 계속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웅덩이에다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 몰래 왕이 신하들 몰래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왜 물었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까 왜 물었냐 하면 왕은 알았어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지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했다 그러면 물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알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물었는 거예요. 38장 14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또 물어요. 왜 물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고 싶으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비밀이 물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 줬거든요. 38장 보세요.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궁금해서 물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19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 이제 자기가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자기 신하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조롱거리가 될까 봐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은 손해를 보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손해보고 조롱거리 될까봐 거부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자, 38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 고관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라서 때때로 이런 용기가 없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때때로 전할 용기가 없어서 잘 전하지 못합니다. 뭐 그런 주제들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라. 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이런 주제들 참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브레드린이 참 잘했는데 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잘못한 게 있어요. 이 헌금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십일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십일조에 대해서는 오늘날 한국에서 막 논란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된다. 한쪽에서는 이 십일조 때문에 이 문제가 많다 하면서 막 반대하고 양쪽에 막 이렇게 막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십일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고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얼만큼 마음에 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구약의 본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 가장 기본적으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 사람들은 다 합치면은 23%를 드렸습니다. 근데 십일조는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을 우리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일조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모님 내가 공경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봉투를 드려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말로만 하지 말고 꽃과 선물을 주세요. 말로만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느냐? 10분의 1을 드림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요. 형편이 어려울수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산수지를 고백할 때에 내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십일조를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용기가 없어서 잘 안 가르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겠다, 나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믿습니다라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 예, 주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입니다.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용돈 받을 때부터 우리 청년들, 학생들 특히 세뱃돈 받을 때, 세뱃돈 받을 때, 또 용돈 받을 때,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해서 돈 이렇게 벌 때, 그때부터 이게 몸에 배워야 돼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할 수 있어야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내 생명도 바치겠다 하는데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건 정말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주기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매국노 소리죠. 아니, 적군이 몰려오면 맞서 싸우라고 해야 되는데 가서 항복하라 그런 것은 매국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말씀이 임하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전하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하고 듣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예레미야 옥에 갇히고 조롱을 받더라도, 시드기야 자기가 조롱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롱받을까 겁나서 안 지켰거든요.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 요한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39장에 가면 2절에 나오는 대로 결국 유다 왕국은 망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경고했던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칼에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불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경고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면도칼로 난도질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 싸움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뉴스 이런 거 그렇게 잘 안 보는데 요즘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진영 싸움이 있어요. 좌파냐 우파냐 뭐가 옳은가 상관없이 자기 편이면 다 옳고 자기 편 아니면 다 나쁜 거 막 싸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불타버리고, 전쟁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죠. 저도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뭐 영화나 뭐 기록을 통해 보잖아요.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 안 일어나겠어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왕국 결국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몇 사람만 이 유다에 남았어요. 몇이 남았어요. 몇 사람 남았는데 이제 42장 보겠습니다. 이 남은 사람들 중에 요한안, 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요한안이라고 나옵니다.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 자, 42장 보세요.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하나님께 좀 물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야, 참 좋죠, 그죠?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와, 좋죠?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야,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제사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래 나왔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좋은 말씀. 그렇죠?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정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제사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갈급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자세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자세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자세가 돼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쭉 이렇게 보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설교를 갈급하게 듣는 사람의 눈빛과 그건 금방 표가 나고요, 딴 생각하는 사람 제가 알아냅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 거의 제가 압니다. 설교 듣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 눈빛에서 표가 나고 행동에서 표가 납니다. 제가 너무 무서운 이야기 했나요? 근데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듣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거의 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받아야 되겠죠. 정말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이야, 이런 자세가 돼야 되겠죠. 지금 이런 자세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협연을 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의 독주가 아니에요. 독창이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불협화음이 낄 때가 있어요. 뭐 어린아이가 운다든지 저는 그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의 뒤로 저리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막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쫙 협연을 해가고 있는데 뭔가 띵 하고 불협화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우리가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안을 비롯한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했어요. 7절, 42장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43장에 가보면은 1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누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에이 그거 네 생각대로 하는 말 아니냐.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하고 2절에 보니까 거절합니다. 3절을 보니까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한 말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부추겨서 한 말이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듣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와 있다가 내 생각하고 다르면 에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가끔씩 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위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 그것만 전할 수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지키기에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그렇게 전했는데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거부하는 것. 그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말씀을 거부하는 병. 나만 정후군. 나만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한테 왔어요. 그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막 화를 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놓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거든. 내 생각에는 차라리 내 고향에 그 강에 가서 목욕하는 게 낫겠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 나만 병입니다. 이 요한안을 비롯한 사람들 그들이 정말 간절히 바랐지만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결국 이 사람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말리고 살 길을 주시는데도 거부하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지요.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협연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